연예가 중계 리포터 중에는 제일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잘 다녀왔는데. 아, 또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피부 색깔도 필리핀에 맞춰서. 예. 자, 이선균 씨, 그리고 이수경 씨, 유진 씨, 이민기 씨 네 분이 데이트를 특별히 하고 있다고 해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제가 날아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뚫을 듯한 키 큰 야자수, 눈부신 태양 아래 더 눈부신 초록바다. 로맨틱 아일랜드 보라카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예약이야. 바로 현진 얼굴이죠. 왠지 느낌이 좋아.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이선균 이수경 부탄 커플 이민기 유진 오래된 커플 이무식 이유라 왠지 느낌이 좋은 새 커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쪽 커플은 우리는 어떤 커플이다? 또? 저희가 촬영을 한 지 꽤 돼서 어색하지 않아요, 서로. 어? 저희가 드라마를 함께 했었거든요. 이번 촬영하게 된 거는 3주? 이 팀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뭐 이 조합은 모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뭐 편하겠지만 식상하고 저희는 뭐 새로운 조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이기 때문에 참신하다는 거. 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시작된 첫 촬영 현장인데요. 이미 한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 필리핀에도 방송이 돼서 많은 필리핀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유진 씨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가야 된다. 너무 친근해 보이는 두 사람. 자, 이렇게 다정스러운 모습도 자연스럽기만 한데요. 실제 연인인 같죠? 예. 자연스럽네요. 예. 나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예. 우리 민기 씨는 연상녀 어때요? 네, 뭐 나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관 있는 거예요, 민기 씨. 그 이외에 모든 것이 상관이 있죠. 자, 반면에 만난 지 3일 만에 타이틀 촬영부터 한 이선균, 이수경 커플. 왠지 좀 어색해 보이죠? 아유, 너무 귀여워지게. 이와는 상반된 커플이 있습니다. 왠지 오래돼 보이는 커플이죠. 이문식 씨, 이유라 씨 커플. 남자는 힘이거든요. 이유라 씨 오랜만이네요. 예. 나이가 많죠, 커플이. 예. 나이가 아주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예. 합치면은 꽤 되네요. 됐습니다. 예. 그렇죠, 됐죠. 아니에요. 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이틀 됐거든요. 근데 자꾸 현지인하고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까락까락. 자꾸 놀려대가지고. 원주민인 줄 알고. 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가 봐요. 까락까락. 뭐 이래가지고. 자, 드디어 새 커플의 첫 촬영 현장입니다. 보라카이로 각각 여행 온 장면인데요. 눈 크게 뜨세요. 자, 이민기 씨 뒤에 접니다, 저. 예. 저도 영화 속에 출연을 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 예, 연기 참 잘하죠? 뭘 잘해요? 아까 내리는 연기 들었죠? 네. 어땠나요? 전 제 거 하느라 바빠서요. 아니, 진짜 놀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거 하느라 바빠서. 네. 자, 이번엔 포스터 촬영 현장인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후끈후끈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주체할 수 없는 땀 때문에 배우들이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좋아요. 눈을 뜰 수가 없네. 기분 나쁜 건 아니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특히 극 중에 CEO로 나오는 이성균 씨. 캐릭터에 맞게 긴 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촬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더웠겠죠? 게다가 환하게 비추는 조명까지요. 등에 땀 보세요. 이렇게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태양이 뜨거우니까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차단제를 발랐기 때문에 이 정도지. 자,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다는 말에 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발랐어요. 아니, 무슨 경극 배우의 얼굴이 하얘요. 아, 좀 펴서 봐요. 시계를 눌러서 성향이 좀 무려. 마법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해변에서의 다정한 새 커플. 표정은 예술이죠. 그림 같은 배경. 마치 스튜디오 촬영을 한 듯합니다. 바가지 머리죠, 이게? 가보고 싶네요. 이게 유럽에서 유행하는 되게 세련된 스타일인데. 뭐라고요? 네. 아, 진짜예요. 아, 유럽 어디서? 잡으러 이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는군요. 정녕. 아, 이건 나도 이래서 사랑 한번 해보겠구나.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좋아. 보라카이. 오.